네, 앞서 이제 코로나19 어제 신규 확진은 61명, 이제 100명 아래쪽으로 내려서 좀 안정을 찾고 있고, 추석 연휴가 지나면 조금 추이가 정착이 될 수 있겠죠. 추석 연휴가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내용 전해드렸고. 자, 일단 기업을 보기 위해서는 매크로나 와이드하게 거시경제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이 거시경제에 지금 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게 일본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스가. 네, 스가 요시히데, 예, 일본의 신규 총리 관련해서 좀 풀어볼 내용이 있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우혜영 채권 애널리스트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사이에 등장을 하신 저 스가 요시히데, 관의위라고 표현하더군요. 과거에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안베 증삼 이렇게 되거든요. 네. 별로 우리한테는 편안함을 주지 않았던 분인데,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 과연 어떤 인물인지, 인물 공부 좀 해볼까요? 주된 업적은 좀 뭔지, 성향을 좀 알아야 되니까. 네, 우선 스가 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스가 총리는 2012년 12월에 관방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베 내각으로 같이 함께 이끌어왔고요.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베 총리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제81대, 82대, 83대 관방장관을 역임하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의 최장수 관방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는데요. 사실 스가 총리를 보시면요. 아베 총리가 2007년도에 건강 문제로 사임을 한 바 있는데 네. 이후에 2012년도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 다시 재출마하도록 적극 권유를 한 인물로 알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베 총리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정치 생활을 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자민당 내부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후에서 조정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진 인물이고요.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은 그러한 무파벌 출신 당 총재라는 점에서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부처간 칸막이 행정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2014년도에 내각 인사국을 설치를 했고요. 고위관료 인사권을 확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직 장악에 강점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이제 과거 또 사례를 보시면요. 지방 분권 개혁 담당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이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일본 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후루사토 납세 제도라는 제도를 이 사람이 도입을 해가지고 인기를 좀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 일각에 알려진 바로는 흙수저 출신? 뭐 이렇게 또 네. 표현을 하던데 뭐 그건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서민 친화적으로 이제 하는 것 같고 네. 성향 자체는 아직도 모르고 베일에 좀 쌓여 있어서 물론 히스토리 쭉 얘기해 주셨지만 네. 관방장관이라 그러면 우리의 이제 뭐 과거의 내무부 내지는 행정부 장관 행정자치부 네. 이렇게 되나? 약간 뭐 좀 살림살이를 네 하고 약간 부인 약간 총리의 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관방장관 거의 아주 지근거리에서 네, 네.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의 아베 스타일 이렇게 돼야 되나? 네네 네. 네 하여튼 뭐 발언하다가 자꾸 이제 제가 좀 실수할까봐 네. 네. 조심하는데 어제도 스가발이라고 그랬다고. 네. 아이고. 아니, 스가에서 출발한 네, 네. 그런 위험도에 대해서. 자, 스가 내각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네. 많은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자민당 총재 선거 이전부터도 이미 스가 장관이 당선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당내 파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은 사실상 아베 총리는 이 사람 말고 이제 기시다 후미오라는 정조 회장을 후계자로 점찍어 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1위였던 이시바 시게루란 그 전 간사장이 있는데 이 간사장에 대비해서 인지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 눈을 기시다에서 스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플러스 해가지고 아베 총리가 이제 사임을 표한 다음 날 이제 좀 미카이 간사장이라든지 약간 유력 인사들이 스가를 찾아가가지고 총재 선거에 나가는 게 어떠냐라는 이제 권유를 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미 분위기가 스가로 조금 기울어졌던 이야기가 있고요. 이후에 아베 정권의 유력 이제 핵심 인물들이라든지 자민당 내부의 유력 파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스가를 지지한다라는 지지 발언을 했고요. 그거 플러스 무파벌 소속 의원들 역시도 약 30표 가량의 표를 이미 좀 확보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총재 선거 이전에도 이미 스가 장관의 총리
당선은 좀 유력해 한 상태였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상 네. 이러한 유력한 파벌들이 지지했던 거는 이제 스가 총리가 아베 총리의 전 그 정책들을 다 승계할 것이라는 것을 약간 전제를 했기 때문에 지지를 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선거제도도 저도 정확히는 몰라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예년은 직선제 형태하고는 좀 다른 경향들이 있고. 네. 뭐 일본의 역사는 뭐 막부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 각 도별로 있던 것들을 취합해서 결집하고 하는 그런 형태들 그러다 보니까 밀실에서 짬짬이 네. 예, 그들끼리 다 정해버리는 네. 그 우리는 이거야라고 하는 뭐 하여튼 그런 형태들이 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중심을 통해 가지고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아베노믹스 얘기 어제도 했지만 아베노믹스를 과연 계승할 것인가? 아베노믹스와 스가노믹스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스가 총리가 여러 번 수차례 언급을 한 바대로 스가노믹스도 어느 부분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 9월 5일 같은 경우에 이제 스가 총리가 자신의 블로그에 정책집을 하나 올렸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경제활동 회복을 도모하겠지만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기업 고용 보호라든지 사업 지속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230조 엔 규모의 경제정책을 신속하게 집행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바가 있고요. 9월 9일 공개 토론회 역시도 이제 BOJ, 일본은행에 대해서 기존의 아베 총리의 약간 스탠스를 지속하겠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 가운데 담대한 금융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지출은 약간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역시도 함께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스가 총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내년도 9월까지이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대중들의 지지율을 올리는 정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초기에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조금 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지지율을 얻은 후에 약간 구조개혁 측면의 정책들을 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통신 요금을 40% 인하를 해준다든지 네.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준다든지 약간 당장의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제 이후에 스가 총리가 지지율 확보를 많이 하고 나서 이제 또 이후 총리로 또 연임을 하게 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료 분야를 개방한다든지 뭐 취약한 지역 은행을 통합한다든지 이러한 구조 개혁 측면의 정책들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인트는 그거네요. 정책의 일관성. 네. 갑자기 변화를 주면은 시장이 혼란스러워하기 수 있기 때문에 네. 연결하던 걸 하는데 결국엔 아베노믹스가 과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건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0%가 넘잖아요. 네. 빚더미에 있는 나라예요, 사실은. 근데도 망하지 않는 것은 그런 통화의 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것들 하여튼 그렇긴 한데 이 아베노믹스가 과연 유지가 되느냐 지금 시장의 의구심은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최근에 많이 강해졌어요. 달러 엔화율이 104엔 지금 104엔 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 나오는데 아베노믹스는 엔 약세 유도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유도하면서 자기네들이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과연 가능할지 하여튼 뭐 그 정책의 일관성은 좋은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하고의 관계입니다. 아베 정권 시절에는 불협화음이 크게 났잖아요. 네. 과연 스가는 좀 다를 수 있는지 달라지진 않겠죠? 네,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고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가 총리 역시 오랜 기간 아베 내각 하에서 관방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었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자민당 총재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암묵적으로 아베 정권의 정책들을 다 승계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기존 아베 정권의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스가 총리의 이제 개인적인 좀 이제 보시면은 2013년도에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신 네. 바가 있어요. 네. 또 이제 네, 최근에 또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의 사법 절차에 대해서도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말도 안 되는. 네, 그만큼 네. 스가 총리 역시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강경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 사람이어서 보고 성향이
뚜렷하죠, 거기도. 네. 그렇죠. 자민당에 일단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이제 피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의 약간 급격한 개선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스가 총리의 개인적인 특성 플러스 현재 일본 정치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부가 먼저 한국 정부의 손을 내밀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개인적인 특성 가운데 스가 총리가 약간 이제 의견을 청취하거나 약간 조율하는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고려한다면 만약에 한국 정부가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준다면 그래도 이제 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진전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쉽지 않겠죠. 네, 어렵겠죠. 네. 상식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군사적 충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뭐 경제적인 힘을 보여줘야죠. 자 그렇다면은 스가 내각 출범 이후에 일본 증시는 뭐 나름 또 호응을 했나요?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엔화도 좀 네. 파악을 해봐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정책상으로는 이제 스가 총리 역시도 엔저를 유도하는 사람. 이고 정책을 그렇죠. 가져갈 것인데 네. 아무래도 엔화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영향을 보시면은 사실상 스가 내각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이슈가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뭐 직접적인 영향이 어떻게 미쳤다라고 얘기 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갈 것인지 특히 수출 규제 관련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거나 또는 이제 완화 시그널을 보여주거나 약간 이러한 전개 양상에 따라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본 증시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스가 내각이 아베노믹스를 이제 계승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큰 변동성은 줄어들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에는 약간 긍정적으로 자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베노믹스 가운데 세 개의 화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아베 정권이 이루지 못한 성장 전략 그리고 구조개혁 측면을 스가 내각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향후 일본 증시에 투자를 할 때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거다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스가 내각이 이러한 구조개혁이라든지 이러한 거버넌스 개혁을 이제 진전을 시키거나 또는 중의원 해산 이후에 총선에서 이제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추후 정권을 또 자민당이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다면은 이것은 일본 증시의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분명히 이게 집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만만한 게 한국하고 북한이란 말이에요. 또 들고 나오지 싶어서 굳이 꼭 플러스 요인만은 아니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일본의 그 엔화 특성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긴 얘기이긴 한데 네. 85년 프라자 합의 때 엔고를 미국이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비싼 엔을 팔아가지고 돈을 밖으로 다 빼내가지고 전 세계에 투자했던 게 지금 사실 많이 회수돼가는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 투자했던 자산들이 과연 어떤 동향을 나타내는지 우리 당국이 잘 모니터링하시고 네. 외형 채권 애널리스트도 모니터링 좀 해주시고 네, 변화가 있으면 좀 그 즉각 알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스가 총리, 신임 총리, 일본 총리와 관련돼서 엔화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싶긴 한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채권 투자 전략 애널리스트 우혜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